쉽게 말해 쓰레기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남 방구입니다. 지난번 인공지능이 들어간 스마트 라이터 기억하시죠? 웬만한 스마트워치 쌍싸다구를 때릴 오늘은 또 다른 스마트 라이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 제품과 비교해 가격은 2분의 1 수준, 하지만 여전히 11만원대로 높습니다. 과연 이번 라이터 역시 스마트하긴 할까요? 누가 이런 걸 사겠어 라고 했을 때 그걸 바로 사버린 대신남 탕구형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구매한 제품은 스마트 라이터가 그것입니다. 처음엔 지포에서 출시한 모델인 줄 알았는데 스마트 라이터 케이스는 지포와 상관없는 중국 업체에서 제작 후 그 안에 정품 지포 라이터를 넣는 방식으로 완성시킨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에 구매했던 완성도가 높은 지포 퓨처 시스템 라이트의 경우 지포 로고가 제품에 인쇄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번 제품은 케이스 어디를 보더라도 지포 로고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케이스가 아닌 라이터는 정품 지포가 사용된 만큼 하단에 지포 로고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패키지 구성부터 확인해볼까요? 제품의 박스에는 지포 로고와 함께 제품의 이미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며 스마트 라이터 본체 전용 충전 케이블, 정품 지포 라이터 박스 및 사용 설명서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해당 박스 외에도 함께 배송된 지포 라이터 돌 및 심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참고로 충전 케이블은 스마트워치에서 사용되는 원형 타입으로 제작됐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짙은 주황색 컬러에 화이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전에 리뷰한 스마트 라이터의 디스플레이가 원형으로 디자인된 것과 달리 이번 모델은 약 1.76인치 4:3 비율의 LCD 디스플레이가 사용됐습니다. 측면부에는 두 개의 물리적 버튼과 함께 후면부 충전 단자가 위치했습니다. 전에 리뷰한 모델은 아날로그 휠 타입의 버튼이 있었다면 이번 제품은 아날로그 휠 타입의 버튼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가로 47mm, 세로 23mm, 높이는 64mm, 중량은 약 95g으로 제작됐습니다. 일반 지포 라이터와 달리 부피가 크지만 그립감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소개한 제품이 105g으로 조금 더 무겁게 제작됐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스마트 라이터는 중국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만 지원합니다. 일단 시작부터가 불안하죠. 해당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용 소프트웨어인 GS핏과 연동을 해줘야 합니다. 스마트 라이터 전용 앱이 아닌 주로 저가형 스마트워치에서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 후에는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까지 가능합니다. 기본 언어는 중국어, 영어만 지원하지만 문자 수신은 한글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품질이 QCY 초창기 모델만큼 해상도가 떨어지고 PPI가 낮아 글자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통화 역시 상대는 잘 들린다고 하지만 사운드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좋지 못해 사실상 원활한 통화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연락처 동기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용 다이얼 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터치가 생각보다 좋지 못해 오류가 나거나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에 구매한 퓨처 시스템 라이터와 비교하면 성능이 너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반 가격 1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를 전혀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쓰레기. 또한 심박수, 혈중산소, 혈압, 스트레스 측정 등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하던 퓨처 시스템 라이터와 달리 이번 모델은 만보기 기능을 기반으로 칼로리 소모량 정도만 측정 가능합니다. 당연히 지원할 것 같던 운동 기능 역시 라이터 자체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능은 동일하게 사용 가능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삼성 갤럭시의 경우 빅스비를 활성화해 라이터를 통해 알림, 날씨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알리페이, 계산기, 음악 재생, 타임워치, 날씨, 카메라, 원격 컨트롤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언어가 중국어 및 영어만 지원되는 만큼 언어로부터 오는 불편함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스마트 라이터지만 한쪽은 마치 갤럭시 워치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제품은 QCY 초기 모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라이터로 심박수를 측정할 일도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측정할 일도 많이 없겠지만 기능상에서 애초에 지원을 안 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또한 전용 앱을 통해 워치 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류로 인해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 라이터를 초기화하고 다시 시도해봤지만 오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커스터마이징 워치페이스는 사용 가능했습니다. 한 가지 이번 제품을 구매하면서 가장 크게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내용을 판매 페이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다 지워내는 것 같이 소개했지만 정작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는 것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해상도 및 낮은 PPI, 거기에 품질이 현저하게 낮은 사운드는 스피커 연동을 끊게 되는 원동력까지 됐습니다. 물론 제품에 장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판매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올려놨다면 제품 구매 시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소개한 제품과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일단 사운드에서 큰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물론 워치페이스 적용 및 한글 지원 여부에 이르기까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웬만한 스마트워치보다 퀄리티가 좋았던 퓨처 시스템 G4라이트에 비하면 너무나 기대 이하라고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마트 라이터가 필요하다면 상위 제품을 구매하시면 모를까 어중간한 제품을 구매한다면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건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거겠죠. 이러한 직구 제품을 구매하기 전 상품 페이지가 의심간다면 일단 검색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대신 남에게 해당 제품을 문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스마트 라이터 정말 스마트한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빛날 땐부터가 가장 제품까지 그 선택은 언제나 완벽해. 실패한 적이 없어 믿고 맡길 수 있어.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날 구세주. 대신 나 대신 사는 남자 그는 나의 영웅. 그의 선택은 왼쪽을 찾는데도 아직 주말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늘이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캔디 2주간 압수. 아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퐁듀 주 주말에는 말발주.